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페이지 14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27절부터 32절까지만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내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요 창세기 11장 10절로 32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절망 중 위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마다 등장하는 톨레돗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죠? 톨레돗이라는 단어는 족보 내지는 계보 내지는 내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톨레돗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등장을 하는데요. 이 톨레돗이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총 11번, 11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 라고 나오는 그것이 다섯 번째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할 때 데라의 족보가 바로 여섯 번째 톨레돗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라의 족보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계보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는 아브라함 계보 전에 다섯 개의 톨레돗 그리고 아브라함의 계보 뒤에 또 다섯 개의 톨레돗을 배정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창세기에 나온 족보의 중심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다 라는 사실을 모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오늘 특별히 보면은 지난주 3주 전인가요? 살펴봤던 창세기 10장의 뒷부분 21절부터 32절을 보면은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족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인 11장 10절부터도 보면 또 셈의 족보가 나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셈의 족보를 이 샌드위치 빵처럼 사용해서 그 중간에 바벨탑 사건이 들어가 있고 셈의 족보가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 게 도대체 왜 같은 족보를 두 번이나 이야기하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셈의 족보 사이에 바벨탑 사건이 있다라는 것은 그 셈족 거룩하다고 하는 셈의 후손들도 역시 니므롯이라는 왕 함의 이 자손인 니므롯이라고 하는 왕과 더불어서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건축했고 역시 그 가운데 있는 바벨탑을 쌓는데도 일조했던 관계가 없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있다면은 10장의 셈의 족보는 전체적인 인류의 계보예요. 그러니까 셈이라는 사람에서 노아의 아들 셈에게서 어떤 족속들이 나는지 쭉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족보는요 딱 한 가게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셈과 아르박삿, 셀라, 그 다음에 에벨, 벨렛, 그 다음 루, 스룹, 그 다음 나홀, 그 다음에 데라로 연결되어지는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들만 거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앞에 셈의 족보는 전체 셈이 낳은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라면은 오늘 셈의 족보는 셈이 낳은 자녀 중에서 아브라함의 직계 계보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족보는 좀 더 협소한 그리고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족보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창세기 오늘 11장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의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오기까지를 태고사 내지는 고대사라고 얘기합니다. 태고사라는 것은 태초부터 있었던 오래된 역사라는 뜻 아닙니까? 태고사라고 하는데 그 오래된 역사 시간으로 따지면 사실 성경 전체보다도 훨씬 긴 시간일 수 있는 그 시간을 11장에 담아내는 거예요. 모세가 옛날 이야기를 그러면서 마무리하는 게 바로 데라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고 그 아브라함의 족보를 그 마지막에 씀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12장부터는 누구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태고의 시절이 끝나고 족장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고요. 그 브릿지 역할을 누가요? 아브라함의 족보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예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하나뿐인 독생한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친 믿음의 용사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유명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인데 특별히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몇몇 중요한 구약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누구예요? 모세, 다윗. 모세는 율법을 이 유대인에게 전달해 준다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 이스라엘을 주의 법을 다스리는 그 군 완전히 성군 아닙니까? 심지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을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별이 하나 있는데 삼각형이 거꾸로 돼 있고 제대로 돼서 육각형의 별이 있는데 그 별의 이름이 뭐예요? 다윗의 별이에요. 그만큼 다윗을 앙망하는 그런 민족들이 지금도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빼놓고는 감히 유대인들의 이 피를 혈통을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신약 시대 때 와서 비유를 베풀며 있어서 아브라함의 얘기가 종종 나오는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닌 이 유대인들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놀랍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비유냐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기억나십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서 안긴 품이 누구의 품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품인데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4절 전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라고 나오는데 저 이 지금 대사를 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 있는 부자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지옥에 있는 부자가 이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르면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사로에게 지옥이 너무 뜨거우니까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손에 찍어서 내 혀에다가 대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호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됨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장애물 두 가지가 발견됩니다. 이 장애물을 치우지 않고서는요 도저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없어요. 이 장애물이 있으면은 아브라함은 끝이에요. 안 됩니다. 그 결정적인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삶도 가만히 바라보면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굉장한 장애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들이 너무나도 크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 장애물 때문에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간혹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분들은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이런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바로 본문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됨을 방해하는 놀라운 장애물들 두 개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절망스러운 장애물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장애물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장애물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첫 번째 잔여물은 오늘 본문 3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다 같이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할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자식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으면 믿음의 조상이 돼요? 못 돼요? 못 돼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반드시 자식이 있어야 돼요.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손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아야 돼요. 별과 같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엄청난 장애물이죠. 사실 오늘날도요, 이 여성들이 이 굉장한 이 뭐랄까 능력을 갖게 되면서 결혼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불임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임신하는 게 어려워져요. 그뿐만 아니라 이 오늘날 21세기의 환경이 임신을 어렵게 하는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컴퓨터를 너무 오래 쓴다든가, 아니면은 이 전자파, 이 셀폰이나 셀룰러나 아니면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자파를 너무 많이 받는다든가, 심지어는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이 연구한 걸 보니까 이런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쓰는 것도요, 사실 여성들의 임신을 방해하는 굉장한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실험을 하는 걸 봤는데 이 플라스틱 컵을 안 쓰고 자기의 이 텀블러, 알루미늄이나 아니면 도자기로 된 텀블러를 들고 다니게 했더니 여성들의 건강이 일주일 만에 보름 만에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시도해 보십시오.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여러분 배꼽티 아시죠? 여름에 이렇게 배꼽 내놓고 있는 그 티도요, 여성이 임신하는데 굉장한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배가 차가지고, 이 배가 차가지면 이제 아기가 잘 들어서지 않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사실 오늘날은 임신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임이 분명해요. 이러한 이 아이를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고통이고 힘들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겠지만, 사실 오늘날은 임신을 못하고 불임한다고 해서 그게 죄악시되거나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부끄럽거나 죄악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이 제가 이런 가진 놈이 더하다 여러분들 이러실 수 있는데 당신은 여섯 명이니까 그렇지 막 이럴 수 있는데, 맞아요, 그럴 수 있는데, 물론 힘들고 어려운 문제겠지만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시면 감사, 안 주시면 안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마음 편안하게 나가시면 될 텐데, 아브라함의 시대는 약간 얘기가 달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 시대 때는요, 이 자녀가 없어서 대를 잇지 못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큰 불명예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동시에 사회적인 편견이 자녀를 갖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때 고대 당시의 구약시대에는요, 자녀를 갖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에게 저주받은 사람으로 취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 자체도 마음 아프고 힘든데 세상 사람들이 다 저 저주받은 가정, 저주받은 인간 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고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가 겪는 문제가 이 아픈 일인지 아마 겪어보신 분들, 조금이라도 애를 늦게 임신하거나 그런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은 아마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문제는 한 개인의 가정의 가문에 연결되고 연결되지 못하고 그러는 문제를 넘어서서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 애를 갖지 못하는 것은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크나큰 문제예요.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으면 사실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안 됩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 왕이 와야 되고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구원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서 대가 끊기면 그거는 소망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절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풍성한 자녀들을 갖게 됐고 오늘날 믿음의 자녀들을 갖게 된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지만 사실 그때 당시 아브라함에게서는 얼마나 이것이 큰 고민이고 큰 절망적인 마치 절벽과 벽에 부딪힌 것 같은 느낌이겠습니까? 여러분, 종종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절망적인 앞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없어진 완전히 끝났다 싶은 문제들에 봉착할 때가 그런 문제들에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이민사회에서는요 일반 이 본토 한국 본토에 사는 사람들보다 좀 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애드되는 것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래 저쪽 남쪽 지역에 있을 때 한 형제는 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 형제 이 아들만 따로 조기 유학 비슷하게 사실은 이제 가정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이 조기 유학이지만 미국으로 이제 그냥 보내버린 것 같은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와가지고 혼자서 누구 집에서 머물면서 이제 자라나다가 중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 이제 한국을 이제 엄마를 만나러 또 나갔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만나고 시간 보내고 다시 미국을 들어왔는데 미국 출입국 심사 위해서 이 친구의 이 비자나 이런 걸 보더니 너는 이제 이게 끝나서 못 들어온다. 한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출입국 심사국에서 그 심사원한테 불려가가지고 그 방에서 울며 불며 나는 영어로 막 가면 안 된다 왜 미국에 왜 있어야 막 울며 불며 막 하소연을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심사국 직원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난 너를 못 봤다. 난 너를 못 본 거다 하고 이렇게 보내주더래요. 그런데 그게 오 하고 감사하다 할 문제가 아닌 게 그 친구는 이제 미국에 들어온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국에서 혼자 자라는데 이 왜 이 드라이브 라이센스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이 워싱턴 주가 참 착한 주 같은데 여기는 주소만 있으면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데 와서 브로커를 통해서 그런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하면서 혼자 그냥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하고 일을 하면서 캐시작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막 그냥 전쟁하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 이 친구가 성실하고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 어떤 분야에서 이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앞으로 뻗어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또 그런 거 있다면서 이 미국에서 이제 결혼을 이 시민권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은 되는데 그거를 이제 쉽게 그게 되지 않으니까 돈을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위장 결혼이라는 걸 하면은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신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워낙 답답하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돈을 주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이 친구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의 존재 자체가 뭐예요? 고스트예요. 없어요. 너 같은 사람은 이 미국에 없는데? 누구?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 미국에서는 한국과는 다르게 다단히 돌아오는 이 페이먼 집세라든가 여러분 의료보험이라든가 자동차 페이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서민들의 짐을 어깨를 무겁게 합니까? 여러분 이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 문제는요 뭐 장래 믿음이 조상이고 뭐 나반이고 이걸 떠나서 지금 당장 현재 내가 먹고 살 게 없고 내 아들이나 하나 있으면 좋은 이런 상황이지 너를 크게 사용하실 거야 됐거든요. 남주 버리고 그냥 아들이나 주세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도 사실은 이런 날마다 절망과 같은 벽에 부딪히는 삶을 살았어요. 하루는 주일날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모든 식음료가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고아들은 몇백 명이에요. 목사님이 주일날 아침에 식당으로 다 모이라고 그러고 식탁에 앉았는데 그릇만 있어요. 목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이런 상황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절망적인 지금 먹어야 돼요. 기도 끝나면 먹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한 끼 식사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대가 끊길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절체절명이라는 것은 육체가 절단나고 생명이 절단나는 끝나는 그런 위기거든요.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위기는 그런 위기였고요.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한 가문과 한 가정의 위기가 아니라 실제로 인류 구원의 문제를 놓은 큰 위기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겪은 장애물은 바로 오늘 본문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1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나와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장애물인가?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있는 두 번째 장애물은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명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이에요. 이 갈대아라는 우르는 어디냐면은 이 지도 한번 볼까요? 오늘날로 치면은 갈대아 우르가 저기 페르시아만, 오른쪽이 페르시아만 이쪽 파란색 바다 있잖아요. 거기 바로 조금 올라가면은 북서쪽으로 올라가면은 우르라는 지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바로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지역은 지금 오늘날로 치면 엘람이라는 지역은 이란, 그리고 갈대아 우르가 있는 쪽은 이제 이라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라크와 이란의 어떤 접경 지역이 갈대아 우르인데, 이 갈대아 우르는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지금 이것이 남 메소포타미아 우르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우르다라는 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설은 저 위쪽에 보면 하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란 옆에 조그마한 우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를 가르쳐서 거기가 갈대아 우르다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제 남이스라엘 설을 신봉하고 있고 요즘 들어서 이제 새로운 학자들이 새로운 어떤 학설을 통해서 북 이 갈대아 우르를 말하고 있는데 뭘 택하든지 간에 뭐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할 때는 이 남 이 메소포타미아 남 우르설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보면은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소위 말하는 바벨론 바벨로니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이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 따지면은 강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강 사이에 있는 땅. 어떤 땅이에요? 보면은 여러분 이 파란 이 검은색으로 두 줄이 있잖아요. 저게 그냥 줄이 아니고 강이에요. 위에 있는 게 티그리스 강, 밑에 있는 게 유프라테스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강 사이에 있는 땅이 바로 메소포타미아니까 저 두 강 사이에 있는 저 땅을 지칭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어때요? 비옥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 많은 문명이 첫 번째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메르 문명이 저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우리 니므로 인류 최초의 왕이라고 하는 니므로시 바벨이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머물러서 성읍을 건축했다 그러고 거기에 쌓여진 성 이 탑이 바벨탑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저기 나오는 바벨론 갈대아 우르 이쪽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 우리 인류의 최초의 문명은 바로 저기서 출발한 거예요. 이라크, 이란 이쪽에서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은 어떤 유적이 있냐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유적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볼까요? 지구랏. 지난번에 바벨탑 설명할 때 보여드렸던 지구랏이라는 이 탑인데 저것은 사람들이 저게 바벨탑 아닐까? 라고 했는데 사실 저게 바벨탑은 아닙니다. 바벨탑은 성경에 말한 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잘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학자들도 상상만 할 뿐이지 정확한 그 바벨탑이 어떤 모양인지 몰라요. 저것은 소위 말하는 지구랏이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음 사진 보면요. 용 굉장히 높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의 어떤 가장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건축물이었겠죠. 그런데 저기는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그 위에는 사실은 하나의 또 다른 산당,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지구랏은 뭐 하는 곳이냐면은 그때 당시에 신들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에서 횡행했던 신들이 있다면은 불의 신, 화신, 내지는 달의 신, 이 그리스 로마 신화로 따지면 다이애나라는 달의 신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 갈대아인들이 숭배하는 그런 신이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이 재밌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거룩한 자손인 셈의 자손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함의 자손들과 함께 같이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니므로시는 사람이 그 바벨론의 도시를 지을 때 그 거룩한 후손들도 거기에 같이 동조해가지고 그 도시를 건설하면서 바벨탑을 짓기도 하고 같이 거기서 공존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가 보시다시피 어떤 지역이라고요? 당시 최고의 문명이고 오늘 우리 21세기로 치자면은 우리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였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데라의 가족과 아브라함의 가족은 그때 당시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꽤 크고 작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았던 그 지구락 근처가 바로 아브라함의 집이었다 라고 학자들이 그것을 밝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곳에 아브라함의 집이 거기 있었다, 갈대우리에 있는 집이 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28절 보면요,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에서 죽었다 라고 나오는데,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전승에, 유대인들 안에서 내려오는 전승, 탈무드라든가 이런 전승에 의하면은 이 28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원래 데라가 부레신을 섬기는데 그 아들 하란이 첫째거든요. 첫째 아들 하란한테 너도 부레신을 섬겨라 라고 얘기했는데 하란이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 데라가 당국에다가 하란을 고발해가지고 결국은 하란이 이 아버지 데라가 보는 앞에서 불에 타 죽는 처벌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물론 그러나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유대에 내려오는 전승이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면은 데라가 분명히 그때 당시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한번 볼까요?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큰 소리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지금 여호수아서 24장은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설교 초반부에 이제 여호수아가 설교에 들어가면서 서론에 들어가면서 무엇을 얘기하면, 옛날에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그 데라가 강 저쪽에서 뭘 했어요? 다른 신을 섬겼다.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개역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라고 데라만 우상 숭배를 한 느낌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NIV나 NASB 그리고 킴 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그들이 함께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정확히 기록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랬죠? 우리가 그동안은 아브라함은 거룩한 셈의 후손으로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고 여호와만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뭐예요?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인의 우르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우상 숭배를 한다, 이거야말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를 한다면 그것만큼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식이 없음과 갈대아 우르, 즉 다시 말해서 불신자, 믿음이 없는 우상 숭배자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가능성은 없어요. 완전히 절망이죠. 결국 홍수 이후에 거룩한 후손이라고 하는 셈의 후손들도 타락과 교만과 범죄와 우상 숭배의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 해답은요, 저는 오늘 족보를 보면서 참 하나님의 어떤 신실함을 느낍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후손으로 구별된 셈의 후손도 여전히 타락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게 되는데,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과 노아와 그리고 노아의 그의 아들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지금도 지키고 계세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라는 명령을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셈의 후손이나 함의 후손이나 다 가릴 것 없이 이 땅에 점점 더 많은 자녀들을 주면서 번져나가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또한 노아에게 했던 말씀, 인생이 120년이 될 거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도 오늘 이 족보를 보면요, 뭐 막 900살까지 1000살 가까이 살던 사람들의 수명이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가지고 오늘 대라는요 몇 세에 죽어요? 205세에 죽어요. 이제 100대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소망이 되는가? 12장 1절 오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이 스스로 무엇인가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지명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러냈어요. 밖으로 불러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신약시대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를 쓰지 않습니까? 에크가 뭐냐면 헬라어로 영어로 따지면 EX예요. EX, 바깥.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이 불임하고 자녀가 없는 세상, 그리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세상 밖으로 불러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이 모든 자녀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해서 밖으로, 갈대아으로 밖으로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절망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조지 뮬러 목사님, 주일날 아침에 밥, 빵이, 우리는 밥이지만 그 아이들은 빵이죠. 빵이 하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식사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절망적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식사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구세요? 하고 나가봤더니 이 근처에 있는 이 공장장이 왔어요. 매니저가. 그래가지고 오더니 목사님, 여기 옆에 있는 공장 매니저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공장 모든 전 직원이 야외를 하기로 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비가 오네요. 빵과 우유를 다 맞춰놨는데 수백 명분입니다. 이걸 버릴 수 없어서 고아원에 도네이션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겠습니까? 할렐루야. Why not? Why not? 할렐루야. 조지 뮬러의 삶은 이런 절망 가운데 이런 소망이요 한두 번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책을 구입하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분이고 절망 가운데서 당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더 절망적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더 절망적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될 그 사람이 7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삶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더 절망적입니까? 아마도 적어도 아브라함의 삶이 더 모르긴 몰라도 더 절망적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결론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33장 1절 2절 힘있게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이게 내 말씀이다 라는 믿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께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든지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